회원 바를 캐스 14스 4P. 전기 자전거의 최종 지점입니다. 먼저 배터리를 먼저 분류를 해야 돼서 특히 전압이 너무 높거나 낮은 애들은 뺍니다. 전압이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워뱅크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리용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3.64 탄세리오 이고스 36소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니켈 시트를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방금 전과 같은 과정을 빠른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배터리 홀더는 충전 방전 도중 열 발산, 직렬로 배치된 배터리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며 이것은 쇼트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지티브 극성을 제외한 전체 바디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입니다. 니켈 시트 패턴 아박 BOKS 2편 내병렬 플러스 13 직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52개의 18650 배터리 셀이 사용됩니다. 고온 사포를 사용해서 니드를 청소합니다. 왜 다 내 쪽으로 튄대?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용접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SID AN SID B스폿 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끼워져 갖고 다른 데다 놔야겠다. 커넥터 홀더를 분리합니다. 잘 보시면 극성이 있습니다. 먼저 포스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금속 커넥터 분리가 가능합니다. 선을 Y로 나눕니다. 납을 녹여서 스며들게 합니다. 납이 커넥터 핀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향해 됩니다.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돼요. 기울여서 케이블을 붙입니다. 다음. Y 전선에 먼저 납을 흡수시키고 커넥터 연결을 합니다. 소켓에 커넥터를 설치합니다. 끼워줍니다. 예, 잘 됐어요 이거는. 꺼졌어요? 케이블을 통과시켜주세요. 다시 조립합니다. 극성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극성 확인 잘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충전 DC 단자도 연결합니다. 이렇게 올려 세워주고요. 중심점이 DC 플러스 포지티브 정극. 바깥쪽이 DC, 네거티브입니다. 됐습니다. 네, 잘 붙었어요.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납 코팅을 위해서 니켈시트 브릿지 위치에 스크래치를 만듭니다. 이 작업은 핀셋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납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붙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위한 위치도 납 코팅을 합니다. 열을 오래 가하면 배터리가 손상됩니다. 납땜은 빠르게 작업해주세요. 전극탭의 파워 전선을 납땜합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 연결하는 전극 탭으로 이동합니다. 전극 탭의 파워 전선을 납땜합니다. 네거티브 배터리 팩 케이블을 삼가닥으로 나누었습니다. 납을 녹여서 스며들게 합니다. 네거티브 전극 니켈 시트 브릿지에 연결합니다. 납작하게 눌러서 작업합니다. 됐습니다. 플러스 포지티브 극성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감사합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한번 찍어주시고 여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납이 페이스트가 증발하면서 코팅된 납을 흡수합니다. 됐습니다. 납을 조금 썰어봐. 밸런스 케이블을 배터리 순서대로 하나씩 붙입니다. 볼트에다 두시고 한 칸씩 배터리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자, 바이섹터에서 올라갈게요. 처음부터. 근데 좁아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쇼트에 주의합니다. 3.7V 정도의 전압이 체크되면 됩니다. 전용 테스터기를 소개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됐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상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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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존율. 예, 성공입니다. 어우, 전화 못 찾을 거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38. 13번 전압이 안 나오네. 그렇죠?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아, 뜨거워.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케이블 정돈을 시작합니다.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니켈 시트 산화를 방지합니다. 밸런스 케이블을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케이블이 너무 길다면 자르고 다시 납땜해서 붙입니다. BMS 아래로는 양면 테이프와 절연 시트를 붙입니다. 위쪽으로 공간이 많습니다. 이 위치는 밸런스 케이블이 지나가도 단선 위험은 없습니다. 케이블을 배치할 때 코너는 피합니다. 네, 도출부가 있으면 안 돼요. 도출부 있으면 안 됩니다, 선들이. 잘라야겠네. BMS까지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충전 단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커버를 설치할 때는 좌우로 벌리면서 넣습니다. 살짝 이렇게 벌려주세요. 좌우로. 전선이 눌리지 않도록 조립전 정리를 잘 해주세요. 전선이 하나 딱 버티겠네. 한 번 더 전극과 전압 테스트를 합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왼쪽에 마이너스. 네, 전압 훌륭하게 잘 나옵니다. 충전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충전 포트에다가 이게 좀 그나마 정상적인 충전기고요. 자, 여기서 충전해야 되는데 단자가 안 맞습니다. 이거 어차피 또 회복 작업이 있었어요. 중간에 선을 자르고 XT60 커넥터를 설치합니다.
DC 단자 전압과 전극 테스트를 합니다. 네, 지금 돌리시라고요. 충전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충전 후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56.4V 나오네요. 좋아.